공동의 목표를 반드시 수치화시켜서 표현을 해주세요.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건 의무예요, 의무. 공동의 목, 이거는 BGF 리테일뿐만이 아니고요. SK 지금 쓰시는 분들, SK 하이닉스 1번, 4번 항목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KT 3번 항목도 거기에 해당되고, 포스코 어제 촬영했지만 제가 포스코의 3번 항목이죠. 예, 도전적인 것들에도 해당이 될 테고, 많은 기업들, 뭐 제가 롯데도 이제 내일 모레 여러분들 만날 텐데, 롯데도 성장 과정 쪽이나 2번 항목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해당, 거의 비슷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이라는 게 내가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맞다고 생각해도 바로 옆 부서로 넘어가면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 채용은 여러분들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인사팀에 있는 옆에 인력 운영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을 내보내는 부서예요. 퇴직 담당이야. 그럼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한 건너 옆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뽑냐, 신입사원을. 니네가 뽑은 만큼 우리 내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회사 생활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마찰과 갈등 관계의 연속.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관계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상충이라고 할게요. 상충되는 갈등. 필연적 요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주세요, 반드시. 예, 여기. 역량을 발휘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크게 안 중요해. 다 잘했다고 할 거잖아. 뭐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뭐 아르바이트생으로 내가 일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볼까? 아르바이트로 내가 근무를 했다. 그것도 이제 상황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고객이 잘안 왔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고객들이 많이 분주하게 했던 것도 처리하기는 어렵겠다. 파리 날리고 그랬던 상황 말고 매출이 별로 잘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 시간대, 뭐 또는 객단가가 낮은 고객, 뭐가 됐든 그런 상황에서 다른 근무자하고의 갈등이 있었다라든지, 그러니까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라고. 또는 내가 홀을 담당했지만 주방에서는 다른 걸 요구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2번 항목의 의도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이 지원자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치가 않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이제 정량적으로 기술이 됐으니까 결과도 어떻게 했어요? 결과도 당연히 수치적으로 기술이 돼야 되겠죠.